여러분, 저희 텃밭에 참비름이 있었어요. 여기. 아, 이 참비름이 시골에서도 이제 귀한 나물이거든요. 정말 보기 힘든데 저희 텃밭에 참비름이 이렇게 저기도 여기도 이것도 참비름, 여기도 참비름이야. 와, 너무 신기해. 이 참비름은 지금은 재배해서 마트에서 팔거든요. 근데 이런 자연산 참비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텃밭에 조금 있어요. 저기도 있어요. 저기도 참비름이요. 요거만 키워도 한번 뜯으면 나물 무침 충분히 한 접시씩은 해먹겠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 참비름이랑 개비름이랑 차이를 보여달라고 하셨거든요. 근데 여기 마침 개비름도 바로 옆에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개비름 개체가 참비름보다 훨씬 큰데다가 느낌이 다르죠. 약간 뻣뻣해요, 이 개비름은.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겨순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, 근데 여기 참비름 개비름보다는 좀 매끄럽게 생겼고 요 겨순에 이렇게 좀 달라요. 정말 크기 차이는 있는데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. 아, 이거를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구분하기가 편하실까요? 이렇게, 이건 개비름, 이건 참비름인데, 아, 차이가 크기 외에는 별로, 진짜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. 이 뒷면만 한번 보여. 그리고 이 줄기에 이 털이 있어요, 개비름은. 근데 이 참비름에는 매끄러워요. 참, 뜯어 보여줘. 뜯을까? 응. 이거 뜯으면 못 먹잖아. 아, 위에만. 위에만? 응. 하나만 뜯자? 그래. 자, 이렇게. 매끄러워요, 이거는. 이거 참비름에는 없어요. 털이 전혀 이파리에도 없고. 근데 이 개비름에는 까실까실 이 줄기에 이렇게 털이 있어요. 이렇게 털. 여기도. 근데 사실 이거 데쳐서 나물 무침했을 때 맛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모르겠더라고요. 그냥 폭 삶아서 무치니까 다 맛있었어요. 참비름도 맛있지만 개비름도 참비름 못지않게 맛있었거든요. 여러분, 이거 들에 나가시면 구분할 수 있으실까요? 한번 찾아보세요. 그래, 참비름은 애초에 별로 없어요. 근데 네, 혹시라도 참비름, 개비름 발견하시면 그냥 구분하지 마시고 같이 뜯어서 나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야, 우리 밭에 참비름 있었죠. 오래 먹을 수 있어요, 참비름. 다음번에 오면 개비름, 참비름 다 뜯어다가 저 보리밥에 먹을래요. 야, 야, 텃밭에서 이제 만나냐? 어, 뜯었어. 너 먹어, 나 먹어. 너 먹어. 내가 맨날 작아졌네. 유래야, 너 먹어. 아니에요. 아니야, 이모 먹었어. 며칠 전에 니네보다 30분 일찍 와서 한번 뜯어다 먹었잖아. 이모, 이번에는 니네가 먹을 차례야. 아니에요. 야, 유경아, 응? 너 삼겹국화 맛보고 싶다 그랬잖아. 어. 좀 뜯어볼래? 어디 있어? 한 접시 거리만. 여기 뒤에 있어. 가요. 가보자. 가보자. 이거 가래. 보자. 삼겹국화 먹어요. 삼겹국화 먹을게. 위에, 근데 이거 다 연해, 이거. 야, 여기도 되게 많어. 엄마 한 접시 거리만 따요. 이모 많은 포에 이거. 야, 꽃다발이다, 꽃다발. 증정식이야. 멋있다, 멋있다. 가자. 싫어하겠다. 아저씨, 텃밭에 와서 이모네 처음 봤어. 상추 한 보따리, 삼립국가 한 보따리. 이모네 저녁밥상 해결됐네. 얘는 데쳐서 나물 볶으라고. 볶아 먹고 무침해도 되고. 들기름. 어. 간장? 양. 뭐 소금 간해도 되고. 아, 파마늘 넣고. 오케이. 얘야만 먹어봐. 연해. 향이 있어요, 향이. 삼립국가 처음 먹어보네. 언니가 해주는 게 더 좋은데.